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. 네. 전체 추천 왜 안 해주시나요? 아무래도 이제 촬영하는 일이니까. 네. 시청자분들은 이제 누가 점을 잘 보냐, 어느 분이 잘 보냐. 그쵸. 추천 해달라. 저는 점을 거의 갈 때마다 봐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. 그리고 이제 좋은 얘기, 나쁜 얘기 이런 거를 적어놔요, 저는 사실. 근데 점집을 추천을 안 해드리는 이유는, 요건 잠깐 이따 얘기하고. 실제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부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도 되게 많이 주세요. 실제로 밤낮 없이 새벽에도 연락이 오고 발신자 제한 표시나 막 이런 게 연락이 많이 오는데, 뭐 오는 것까지야 제가 당연히 번호를 노출시켜놨고 당연히 전화 거는 사람도 전화 거는 사람의 이유가 있을 거고, 물론 제가 못 받는 데서 못 받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셔서 어떤 분이 용하시냐, 그러니까 뭐 잘 보시냐, 한 번만 좀 알려달라, 이러면 제가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, 저희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개인별로 어떤 분이 뭐 잘 보신다, 이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그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, 사실. 첫 번째는 저희가 많은 선생님들을 찍고 있어요. 그분들도 저희가 어느 정도의 검증, 평판 이런 것들을 보고 말을 계속 대화를 미팅을 이끌어 나가면서 저희들도 파악되는 부분도 있거든요. 그래서 다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이렇게 한 선생님을 추천해서 드리지 않습니다. 이게 그냥 첫 번째 단순한 이유고,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선생님이 계시고 B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제가 A라는 사람한테 점을 보러 갔어요. 근데 엄청 잘 봐요. 너무 잘 봤어요. 그래서 야 친구야, 너 여기 A라는 선생님한테 한번 가서 봐 했는데 못 볼 수도 있어요. 기운적으로 맞는 분들도 있고, 또 상황 뭐 환경 갑자기 달라질 수 있고, 느낌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저희는 성급하게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. 저희가 영상의 맛으로 표현한다면 굉장히 밍밍한 맛이에요. 저희 영상이 자극적이지 않고, 이슈되는 사람들 얘기하지 않고, 뭐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나 꿀팁들이나, 띠별 운세는 당연히 이제 띠로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올리는데, 맛으로 보면 굉장히 밍밍하거든요. 근데 이게 가장 정확한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.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것 자체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, 또 그 얘기들을 통해서 아, 어떤 선생님이시구나, 이런 느낌의 선생님이시구나, 아, 되게 나랑 맞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점을 보러 가시겠죠. 저희는 이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는 거고, 여러분들 또한 뭐 어떤 추천을 받는 것보단 실제 어떤 분인지 알아보시고, 영상을 통해서든 뭐 어떤 경로든 알아보시고 귀하신 시간이나 비용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많이 올라옵니다. 저희 많이 올라오니까 조회수 이렇게 좀 많이 올려주시고요.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